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 지은이 MJ 드마코, 옮기니 안시열, 발행 토트입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당신을 움직이게 할 이야기. 30대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발명가인 MJ 드마코. 그가 젊어서 부자가 되는 길을 공개하며 추월차선이라는 말을 일반 명사로 만들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부의 추월차선의 완결판, 언스크립티드. 아직 추월차선에 진입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펴낸 이 책에서 저자는 풍요, 자유, 행복을 일깨울 청사진을 제공하고 극소수만이 꿈꾸는 인생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부에서는 저자는 우리가 성인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를 드러냅니다. 2부에서는 21세기 최대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그 속임수가 어떻게 우리의 꿈을 도적질해 왔는지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3부에서는 게임을 지배하는 문화적 원칙들로부터 마음이 해방되기만 하면 무엇이 가능해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4부에서는 각본 없는 기업가 정신의 명확한 청사진, 창업에 대한 상세한 틀을 제시하고 5부에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소득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돈의 노예로 일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당장 시작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자유를 담보로 한 현대판 노예의 삶을 벗어나 젊어서 부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할 법칙과 강령들을 조목조목 짚어주는 이 책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작된 게임.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갇힌 삶.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그들이 가르침 받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충분히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받는 것을 믿을 만큼만 교육받는다는 것이다. 작자 미상. 패러다임이 문제다. 각본. 그것은 초등학교에서 주는 지침서나 대학 학위에 첨부된 지도가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거기에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로 프로그램화된 현대의 노예제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계처럼 그 각본이 쇼를 운영하고 있다. 그 각본에 삶의 조타 장치를 맡기는 이에게 나는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고 놀고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명령을 내릴 것이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도그마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는 그 각본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문화적 전제들로 이루어진 피할 수 없는 교리이자 신성화된 사회적 풍습이다. 그러니 자문해보라. 이것은 당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인가? 나이를 먹으라. 승진을 위해 안간 힘을 쓰라. 연장 근무를 하고 상사들에게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보이라. 멋진 차, 멋진 옷을 구매하라.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놀아라. 흥청망청 돈을 쓰라. 결국 한 번뿐인 인생 아니던가. 나이를 더 먹으라. 패션을 쫓으라. 프라다, 루이비통, 샤넬.
대중문화를 쫓으라. 르브론, 마일리, TMZ 인기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즐기라. 텔레비전 쇼에서 진실이라고 보여주는 거짓된 삶을 쫓으라. 주택 융자, 자동차 할부, 케이블 수신료, 입주자 협회 회비, 빚을 계속 쌓아가라. 열심히 일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나이를 더 먹으라. 1년에 두 주 휴가를 즐기지만 상사들이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 성취감을 위해 소비하라. 설명할 도리 없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라. 1. 주택 융자, 자동차 할부 금융, 신용카드. 더 많은 부채로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 진실을 목격하면서 자유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라. 나이를 더 먹으라. 자식을 낳으라. 자식을 키우라. 책임을 져라. 빚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라. 재무 설계사들이 라디오를 통해 들려주는 조언을 따르라.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개인 퇴직 연금 계좌와 지수형 뮤추얼 펀드에 돈을 넣으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이 붕괴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 돈을 모으라.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 예산을 짜라. 예산에 따라 살라. 쿠폰들을 잘라 모으라. 케이블 TV 영화 채널들을 해약하라. 스타벅스 커피는 잊으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라. 영화관도 그만 가고 더 적은 것에 만족하고 즐기기를 멈춰라. 나이를 더 먹으라.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라. 65세가 되면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언제나 당신의 일자리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 당신이 소유한 집의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으라. 주름이 파이도록 나이를 더 먹으라. 당신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당신처럼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삶을 반복해야 한다고 우겨라. 자녀들에게 현실을 가르치라. 쪼그랑 늙은이가 되도록 나이를 더 먹으라. 후회하라. 회한에 젖으라. 당신의 시간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텅 비었다. 65이 되었다. 남들 같은 평범한 삶이 성공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라. 은퇴를 미루라. 배우자의 은퇴도 미루라. 더 많은 일, 더 많은 저축, 더 쥐어짜는 절약을 위해 미루라. 시간은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 은퇴 전에, 후회를 대면하기 전에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그 각본에게로 오라. 관습적 지혜라는 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제도화된 세뇌를 통해 유통되며 맹목적 신념으로 삼켜지는. 정신 차리라. 제조되어지고 있는 제품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다. 나는 어떻게 조작된 각본에서 탈출했는가? 나는 운이 좋았다. 대부분의 젊은이들과는 달리 각본화된 프로그램이 나의 의심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중지되었다. 그러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삶을 살고 싶었던 나의 꿈은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아버지는 술과 활기찬 싱글 라이프를 위해 떠났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어머니는 말썽꾸러기 돈 먹는 하마 셋과 함께 남겨졌다. 그때 나는 진짜 인생에 대해 배웠다. 새 옷도 못 입고 개봉관에서 영화도 못 보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 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그것이 인생이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스포츠카에 눈독을 들이고 16살 소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큼은 자라 있었다.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주차된 람보르기니 카운타크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의 꿈의 자동차였다. 나는 황홀경에 빠져 얼어붙고 말았다. 아이스크림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수줍음도 잊은 채 젊은 차 주인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기업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발명가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꿈이 단지 운동선수, 록스타, 할리우드 배우들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꿈은 젊어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걸. 중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나는 스스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부했다. 학교에는 그런 커리큘럼이 없었다. 이 스토리, 저 스토리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한 가지 진리를 확인했다. 크게 성공한 기업가는 남다르게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나왔으며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족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원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어렵사리 떨쳐낸 뒤였고 나는 결코 한 주에 다섯 번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기업가 정신에 더욱더 올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나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는 라디오마다 같은 노래를 틀어대는 세상이었고 그 세상에서는 그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 왼손으로 강철을 구부리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 시간 팔이 좋은 시간으로 나쁜 시간을 사다. 시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이 측정 도구? 약속을 지키는 방편? 불행하게도 시간은 자비롭지 않다. 그것은 천하무적의 챔피언으로 단 한 번을 패배하지 않는다. 그 어떤 군대도 어떤 힘이나 권력도 시간에게는 적수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시간을 낭비한다. 예컨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쓸데없이 공짜 햄버거나 얻어먹으려고 2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불쌍한 얼간이는 어떤가? 한 시간에 3달러를 벌려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공짜 물건이나 시간당 3달러를 절약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 빌딩 근처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장사진을 이룰 것이다. 당신 생각에 억만장자들이 블로그를 하면서 드라마 속 인물의 죽음에 대해 나라 저쪽 끝에 사는 낯선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 같은가? 시간팔이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다. 나의 첫 시간팔이, 즉 쓰라린 후회의 순간은 내가 시어스 로벅 백화점의 직물부서에서 시간당 5달러의 임금을 받고 재고관리 사원으로 일할 때 찾아왔다. 그 일은 16살짜리 소년에게는 악몽이었다. 나는 에드 구에로라는 괴팍한 관리자 밑에서 일했는데 그는 매의 눈을 가진 깐깐한 관리자였다. 그는 완벽을 요구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잔소리를 퍼부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점심때를 기다리거나 그냥 바지에 누라고 했다. 어느 날 내가 시어스에서 500달러를 벌려면 내 인생 중 100시간을, 그것도 그 시간들을 에드 구에로의 쉴 새 없는 감독 아래서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중요했다. 그 당시에 나의 취미는 자동차 스테레오였고 500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은 300와트 록포드 포스게이트 앰플리파이어에 꽂혀 있었다. 나의 오디오 시스템은 이미 12인치 이중 서브 우퍼를 장착하고 있어서 천둥 같은 소리로 거리를 뒤흔들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이웃 사람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나의 반항적인 마음은 나의 오디오가 더 박력 있게 울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앰플리파이어가 잡아먹은 것은 나의 돈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파먹은 것은 내 인생이었다. 앰플리파이어의 가격은
고작 500달러였다.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인생 중 100시간을 그 꼴통 에드 구에로와 함께 고달프게 보내야 하다니. 갑자기 베이스의 저음 데시벨을 올리는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졌다. 인생 배급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2011년 영화 인타임이 있다. 그 영화에서 인간들은 팔뚝에 인생의 끝을 향해 흐르는 시간을 보여주는 죽음 시계가 찍혀 있다. 이 디스토피아에서 일에 대한 대가는 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남은 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를테면 하루를 일하면 당신은 두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위대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첫째, 당신의 죽음 시계가 당신의 팔뚝에 찍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당신의 죽음 시계는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지난 40년간 모은 400만 달러의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당신의 MBA 학위로도 할 수 없다. 시간은 자비가 없다. 그리고 종종 명분도 없다. 그러니 자문해 보아라. 만일 죽음 시계가 갑자기 눈에 보이게 되고 당신의 인생 배급량이 스마트폰의 화면에서처럼 선명하게 보인다면 당신은 지금과 다르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당신은 지금처럼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한 주의 닷새를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겠는가? 당신은 지금처럼 여전히 이틀을 할인 매장 밖에 텐트를 치며 기다려서라도 곡면 텔레비전을 200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려 들겠는가? 당신의 인생 배급량의 90%가 소모된 이후에야 자유를 주겠노라고 약속하는 연금 계획을 받아들이겠는가? 둘째, 각본화된 규칙 아래서 내일의 자유를 벌기 위해 오늘 얼마나 많은 인생 배급량을 내주고 있는가? 오늘의 자유시간은 내일의 자유시간보다 더 가치 있다. 늙어 시들시들한 내일의 시간을 사기 위해 젊고 팔팔한 오늘의 시간을 파는 것은 좋은 베팅이 못 된다. 우리의 운명은 봉인되어 알 수 없다. 하지만 봉인되지 않은 것이 있다. 당신의 인생 배급분들 중에 당신이 어떤 타입의 시간을 즐기는지는 알 수 있다. 당신의 시간 은행에는 당신이 주무를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의 시간이 있다. 하나는 자유시간이고 또 하나는 얽매인 시간이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두 사람의 인생이 있다. 밥과 MJ는 똑같이 75년의 인생을 부여받았다. 둘 다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있다. 둘의 차이는 시간이 존중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밥은 시간팔이 제도 안에서 평생 일을 한다. 그는 63년의 얽매인 시간을 보낸다. 그가 즐긴 자유시간은 고작 12년이다. 그중 3년은 은퇴 후 건강 문제로 고생하며 지나갔고 나머지 9년은 젊은 시절 나태함으로 탕진해버렸다. 그는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야망을 결코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그는 카리브에서 한 번도 스쿠버 다이빙을 하지 못했는데 그의 심장 전문의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했기 때문이다. 그는 두 달에 걸친 지중해 크루즈 여행도 떠나보지 못했다. 그는 라크로스 챔피언십에서 그의 아들이 승리하는 것도 지켜보지 못했다. 결코 절대 한 번도. 그러나 밥은 상당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았고 풍성한 포트폴리오를 대변하는 모델로서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표지도 장식했었다. 빈자로 살다 부자로 죽다. 끔찍하다. 반면에 MJ는 시간을 존중한다. 그는 23년의 얽매인 시간을 보내는 한편 무려 42년의 자유시간을 누린다. 그 대부분은 30대에 은퇴한 뒤에 찾아온 자유시간이다.
결코라는 말은 그의 사전에 없고 다만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가 있을 뿐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둘 중 누가 경험이 풍부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가? 죽음 시계가 죽음의 사자의 어깨를 툭 칠 때 당신의 영혼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을까? 후회인가? 평안인가? 시간파리는 어둠을 향해 난 길이며 사악한 제왕을 섬기고 있다. 그 각본대로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억지로 부과된 최악의 거래를 받아들이는 꼴이 될 것이다. 그 끔찍한 오늘의 팔팔한 시간을 팔아서 내일의 시들한 시간을 사는 은퇴 생활이라고 명명된 늙음악의 약속을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 인생 중 71%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악한 각본을 진리의 복음처럼 덥석 받아들인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리만큼 조심스럽게 산다면야 모를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삶은 없다. 그리고 그런 삶 같지 않은 삶은 그 자체가 실패다. J.K. 롤링.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틀. 지난 25년 동안 면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나는 수많은 기업가의 성공과 실패를 복기해 보았다. 스티븐 벤코원 버그의 사례로 시작해보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스티븐의 꿈은 단순했다. 침실이 하나밖에 없는 낡은 아파트를 벗어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시대착오적인 학교 제도는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고 대학에 갈 만큼 똑똑하지 않았던 그에게 억지로 상업을 가르쳤다. 가까스로 대학 문턱을 넘어선 스티븐이었지만 기업가 정신은 그를 좌퇴로 이끌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부의 초월차선을 읽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스티븐은 진입 장벽이 높은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고 행동에 돌입했고 임대 부동산으로 500만 달러를 벌고 125개에 이르는 임대 부동산을 갖게 되었다. 그는 사업체 두 곳을 매각했는데 둘 다 수십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었다. 그는 백만장자의 대열에 들어섰고 더욱 큰 열정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 코칭, 재활치료, 작가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또 다른 대전환의 사례를 들자면 데이브 해피가 있다. 부의 초월차선을 읽을 때 그는 막 사업에서 참패를 당한 터였다. 적대적 기업 인수를 당했던 것이다. 그때 데이브에게 떠오른 아이디어는 시간을 크게 잡아먹지 않는 확장성을 갖춘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데이브는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수입의 흐름을 구축했다. 그리고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데이브의 보안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독점적 권리가 보장된 제품들의 초점을 맞추면서 2015년쯤 데이브와 그의 가족은 공간의 제약도 없고 재무적으로도 자유로우며 각본화된 삶으로부터도 해방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엘 리바인은 7가지 힘을 가진 계약자의 저자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체계화하여 알아서 굴러가게끔 만든 뒤 48세에 은퇴했다. 엘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꿈을 꾼다고 털어놓았다. 요즘 나는 한 해의 대부분을 햇살 가득한 피닉스에서 보냅니다.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경관 좋은 곳이죠.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뉴욕에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아름다운 대서양 해변에 있는 집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내와 저는 꿈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50이 되기 전에 비즈니스의 분주함으로부터 물러나기로 한 약속.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겠다는 약속을요. 유명인이건 아니건 이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각본에서 탈출해 인생을 즐길 뿐 인생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메슬로에 따르면 자아실현은 모든 인간이 열망하는 목표다. 각본에서 탈출하면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찾게 되고 진정한 목표 찾기에 필요한 자유, 시간,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글쓰기였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자선활동 혹은 지속적인 기업가 정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이 바뀌는 곳, 기업가적 각성. 나는 나의 기업가적 각성의 순간을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는 막 27살이 되었고 그날 하루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 나는 조그마한 원룸에서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당시 나의 사업은 커 나가고 있었다. 나는 한창 수요가 많은 분야에 웹 서비스 회사를 차리고 마침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나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힐끗 은행 통장을 보았다. 거기에는 8천 달러가 넘는 돈이 찍혀 있었고 나는 이렇게 큰 돈을 손에 넣어본 적이 없었다. 현재 나는 8천 달러가 거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의 나로서는 그 정도 돈만 남아있다면 파산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내 인생에서 그 돈은 취직을 하지 않고 한 해를 더 보낼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 8천 달러가 나에게 1년의 자유를 주었던 것이다. 나의 꿈과 나의 심장과 영혼에게 중요한 그 무엇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진실을 말하자면 각본 탈출의 꿈은 당신이 은퇴하는 날 또는 은행에 수백만 달러의 잔고가 찍히는 날 시작되지 않는다. 당신이 기업가적 각성에 이른 그날, 그 각본이 물러나고 당신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생명력 있게 살게 되는 그날 시작된다. 미시적 과정 플러스 거시적 과정은 성공.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틀을 들여다보면 실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두 가지 과정이 드러난다. 그것은 미시적 과정과 거시적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과정이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행동이다. 이를테면 구멍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책을 당신의 손에 넣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미시적 과정이 먼저 온다. 미시적 과정은 당신의 사고 패턴을 일컫는다. 당신의 신념, 편향, 그리고 자기 반성 능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시적 과정은 당신이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해석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돈을 어떻게 정의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당신이 운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이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이 페라리를 모는 것을 볼 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선택과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당신의 뇌와 뇌에서 진행되는 미시적 과정의 대부분에 그 각본이 내장되어 있다. 말끔히 치료해야 할 바이러스 같은 그 각본은 당신의 인생 규칙들을 수립하고 자율적 행위와 자동 반사적 사고를 심어 놓았다. 그 결과 우리는 부모 혹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던 신념을 굳게 믿으며 그 신념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관습적 지혜가 초래한 관습적 삶을 살게 된다.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틀의 두 번째 과정은 거시적 과정이다. 거시적 과정은 반복과 수정을 거듭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서 빨래판 복근을 원하는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해보라. 딱 한 번만. 그것만으로는 복근의 변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무작위적 거시적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1년간 290회 운동해 보아라. 이런 것이 거시적 과정이다. 당신은 빨래판 복근을 갖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는 많은 거시적 사건이 역동성을 갖고 시간과 함께 바뀌어 간다. 5년 전에는 먹혔던 것이 지금은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 온라인 시간은 더 빨리 흘러서 6개월이면 인터넷 산천이 변해버린다. 예를 하나 들면 나의 첫 책이 출간된 뒤 독자 한 명이 내가 작지만 중요한 점을 놓쳤다고 불평했다. 월 100명이던 유저의 수를 어떻게 60만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를 내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세부적인 모든 것들을 책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세부사항들은 거시적 과정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내가 룩스마트 검색 엔진에서 한 달에 $4,000를 쓴다는 것을 당신이 안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 검색 엔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내가 내 회사를 첫 매각 후 다시 사들일 때 소셜미디어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는 마크 저크버그가 고등학교에서 닌텐도를 가지고 놀던 시절이었다. 규칙은 바뀐다. 운동장도 진화한다. 그래서 많은 비법을 말해주는 책들이 효과적이지 않고 대개 시간 낭비만 낳고 마는 것이다. 은재 탄환, 실버 블렛 신드롬. 자기 개선에 있어서 가장 엉터리 모조품 중 하나는 은재 탄환이라는 개념이다. 오류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 하나의 비법을 사람들은 바란다. 내 책에 대한 나쁜 서평들을 훑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은재 탄환 신드롬을 희구하는 갖가지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MJ는 비법을 주지 않았다. MJ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MJ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할지를 말해주지 않았다 등등. 현실을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한다. 그들의 실패는 올바른 거시적 과정의 결여가 아닌 올바른 미시적 과정의 결여 때문이다. 그릇된 미시적 과정은 미숙한 거시적 과정으로 세상에서 실현된다. 다시 말해서 거시적 과정까지 못 가고 거시적 사건에서 그치게 되어 습관을 구축하거나 변화를 일으키는데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예컨대 당신이 돈은 악한 것이고 모든 부자들은 거짓말과 사기로 부를 이뤘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행동에는 그와 같이 삐딱한 생각이 반영될 것이며 당신은 실천하지 않거나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미시적 과정들을 재정립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거시적 과정들이 따라올 수 있다. 둘 다 필요하며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 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추가적으로 나는 이 책에 담긴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이 지나도 유효하도록 노력했는데 내 말인즉슨 그 과정들이 오늘날 내는 효과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신이 대오각성 뒤에 내딛는 각본 탈출 발걸음은 당신의 미시적 과정들을 손보는 것이다. 추월차선 기업가 정신 대원칙, 생산 가치주의, 돈 찍어내고 두 다리 뻗고 잘 자는 법. 더 좋은 쥐덫을 만들면 세상이 당신의 집 문 앞으로 몰려올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광고는 실패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닉스 지역에는 오레가노 피자 비스트로라는 피자 체인이 하나 있다. 각 매장마다 서부의 투박함과
20세기 중반의 복고풍이 독특하게 결합된 인테리어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매장에 들어서면 스포츠 게임을 보여주는 HD TV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에 흘러간 시절의 낡은 흑백 영화들이 틀어져 있다. 안타깝게도 오레간 오지에 갈 때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한다. 저녁 시간에 근처를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른다면 사람들로 복작이는 대기실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성격이 느긋하거나 허기가 심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다. 오레간 오지에 무엇이 그렇게 흥미롭냐고? 나는 그들이 광고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결코 절대. 라디오 광고도 신문 광고도 20% 할인이라는 쿠폰 메일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시장에 광고 홍수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손에는 기업가 정신의 성배가 들려있다. 그것은 생산 가치주의다. 능력주의가 숙련된 이들에게 권력을 안겨준다면 생산 가치주의는 가치 창출자들에게 돈을 안겨준다. 가치 창출자란 다른 곳에서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차별화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감동한 유저 간 추천과 단골 고객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궁극적으로 생산 가치주의는 평범하게 한 달 벌어 한 달 버티는 성장률 0%의 광고 의존적 기업과 확장회로 혹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룩하는 기업을 가르는 특징이다. 앞서 얘기한 오레가노의 상품과 콘셉트는 너무도 훌륭해서 만족한 고객들이 반복 방문과 추천을 통해 바이럴 확장 루프에 연료를 공급한다. 한 명의 만족 고객이 더 많은 만족 고객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은 가속화된다.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셈이다. 생산 가치주의는 돈, 가치, 이분법에서 논의한 바 있는 가치 증표들을 끌어모으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생산 가치주의는 외부로의 침투력이 워낙 뛰어나서 위치가 좋지 않아도 극복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피트니스 근처 번화가 모퉁이는 식당하기에 딱 좋아 보이는 위치다. 오랜 세월 여러 식당이 이 저주받은 모퉁이에서 죽어나갔고 그곳에서 새롭게 문을 여는 식당마다 색다른 것을 내놓지 못했다. 평범한 음식, 평범한 분위기, 평범한 경험을 제공했다. 그러고는 몇 달 후면 문을 닫았다. 그러다가 오레간 오지 매장이 그곳에 들어섰다. 그 매장은 단순히 생존만 한 것이 아니라 번창했다. 저주? 소매 매장으로는 나쁜 자리? 앞서서 4개의 식당이 같은 자리에서 실패했다고? 그런 저주나 과거의 실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산 가치주의는 매장 소유주에게 돈을 안겨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코코스가 실패했다는 것은 그저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생산 가치주의는 서부 해안의 요식업계 대성공에도 기여했다. 그 식당의 이름은 인앤아웃 버거다. 새 매장이 오픈할 때마다 줄이 몇 마일을 늘어선다. 인앤아웃 버거 역시 광고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생산 가치주의의 효과는 식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든 생산 가치주의가 가져다주는 보상을 거둘 수 있다. 밀기 대 당기기. 내가 한 모든 팟캐스트와 인터뷰는 자청이 아닌 요청에 의해 한 것이다. 나는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 제발 인터뷰를 해달라고 빌지 않았다. 나는 해외 라이선스 계약들도 같은 방식으로 체결했다. 해외 출판업자들이 내게 연락을 취해서 내 책의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요청했다. 내 책이 알아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밀기, 당기기 양극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는 생산 가치주의 기업과
그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업을 가르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고에 목숨을 거는 기업들은 밀기라는 방편에 매달지만 잡초처럼 무성하게 잘 자라면서 창업자를 부유하게 하는 기업들은 단기기에 신공을 자랑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고에 돈을 많이 쓸수록 매출이 오르곤 했다. 사람들은 변기가 새면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가장 큼직한 광고를 낸 백완공을 찾아서 전화를 걸곤 했다. 새로운 과자를 먹었다면 그것의 텔레비전 광고를 보았거나 그것이 식료품점에서 좋은 위치에 진열돼 화려한 포장으로 당신의 눈을 사로잡아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상품을 많이 팔려면 기업들은 광고를 많이 해야 했다. 광고는 상품을 대중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매출을 밀어올린다. 이와 반대로 밀기 당기기에서 당기기는 생산가치주의를 통해 작용하며 생산가치주의 체제 안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당기는 힘을 갖는다. 고객들이 알아서 당신을 찾아온다. 상품이나 서비스는 이용될 때마다 더 강한 흡인력을 갖게 된다. 당기기의 본질은 입소문, 이용자 만족, 사회적 증거이다. 만일 고객들이 당신의 상품을 소셜미디어에서 추천하며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의 상품이 당기기를 하고 있다. 울타리의 어느 편에 당신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지는 오직 한 가지로 결정된다. 당신의 상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 나의 책을 시장에 처음 내놓았을 때 첫 매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첫 몇 달 동안 몇 부가 팔렸는지조차 모르겠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생산 가치주의에 당기기를 인증하는 사례들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책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는 낯선이로부터의 첫 이메일은 기억한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낯선이가 내 책을 트위터에 추천했다. 그 뒤 나는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서도 보았고 그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들은 생산 가치주의와 그것의 당기기 DNA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생산 가치주의 체제의 엔지니어링. 난생 처음 기업가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최우선 목표를 매출로 잡아서는 안 된다. 생산 가치주의 체제의 확립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생산 가치주의는 기업가 정신의 공격 무기다.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 틀 안에서 생산 가치주의는 올바른 신념과 강력한 의미와 목적과 만난다. 당신의 생산 가치주의를 엔지니어링하는 것은 단순히 훌륭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거나 시장과 다른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 생산 가치주의는 더 멀리 도움닫기를 한다. 생산 가치주의는 센츠라고 불리는 핵심적 5계명을 갖는다. 통제의 계명, 진입의 계명, 필요의 계명, 시간의 계명, 규모의 계명. 센츠의 프레임워크는 생산 가치주의를 위한 디딤돌인 동시에 각본에서 탈출한 노란 벽돌길이다. 달리 말해서 당신의 기업이 마침내 센츠를 만들면 센스가 통할 것이다. 초월차선 기업가 정신 1. 통제의 계명. 구축하고 소유하라. 기업가가 생산에 기여한 가치가 이윤으로 나타난다. 조지프 슘페터. 통제의 계명을 위반하면 생기는 일. 통제의 계명 위반 유형 1. 작은 가구를 만들어서 월마트에 판매한다. 월마트가 유일한 거래처다. 월마트가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 매출이 60만 달러에서 0달러로 순식간에 떨어지고 만다. 통제의 계명 위반 유형 2. 아마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은 순항 중이었다. 느닷없이 아마존이 해당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제휴사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한다. 아마존과 주 정부 사이의 불화가 그 원인이다. 삽시간에 매장이 텅텅 비고 은행 잔고도 비어간다. 통제 개명 위반 유형 3. A의 제품을 판매하는 제휴 마케터로서 매달 매출로 수천 달러가 움직인다. A가 난데없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종적을 감추어 버린다. 수천 명의 제휴 마케터들과 함께 쫄딱 망한다. 통제 개명 위반 유형 4. 다단계 마케터인데 해당 다단계 마케팅 회사 창업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연방통상위원회가 폐업을 명한다. 구축하는 데 수년이 걸린 하부 조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 통제 개명 위반 유형 5.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장세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된다. 가맹주는 광고를 통한 성장 극대화를 꾀하는 사람이다. 가맹주가 전국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 인터뷰를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언을 한다. 천인 공노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일대 광풍이 분다. 갑자기 프랜차이즈 전체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 흙먼지가 가라앉을 즈음 당신의 가맹점은 이미 흙바람에 날아가고 없다. 통제 개명 위반 유형 6. 검색 엔진 최적화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극히 평범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을 운영한다. 트래픽과 매출의 대부분이 구글 검색에 기인한다. 새로운 판다 업데이트를 통해 구글이 그들의 알고리즘을 바꾸고 불법적인 검색 엔진 최적화와 백링킹 전술 등을 이후로 당신의 웹사이트를 관리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하루 1만이던 히트수가 100으로 감소한다. 다른 기업에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일방적 여행길에 오르려는 기업가들에게 아마존은 완벽하고도 위험한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히치하이킹이란 당신의 사업이 타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는 시스템에 공생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타인은 신뢰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남이다. 그렇다. 당신은 남과 남이 운영하는 기업과 그가 내리는 결정들과 그의 선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아마존의 경우 수천 명의 기업가들이 아마존의 배로 뛰어들면서 아마존이 그 배를 절대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데 판돈을 건다. 당신은 내가 저술한 책들이 통제의 계명을 위반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왜냐면 매출이 대부분 아마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주장은 일리가 있다. 아마존의 웹사이트에서 내 책들이 사라지면 나는 매출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수천 부는 팔릴 테니까. 왜냐고? 통제의 개명 강령 중 하나가 다각화를 통한 영향력 회피라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아마존 말고도 다수의 도서 판매 채널이 있다. 아마존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영향력으로부터의 다각화는 당신의 상품이 다수의 채널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다는 뜻이다. 아마존뿐 아니라 당신의 웹사이트를 포함하는 다른 채널들이 있는 것이다.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 채널만 이용하는 것은 외줄타기처럼 위험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채널 다각화가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이 외적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는 사실이다. 나의 경우로 말하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진짜 자산들은 개인적 브랜드, 독자 명단, 플랫폼이 있다. 나는 거의 10년을 들여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포럼을 구축했고 그것은 나의 통제 안에 있다.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이나 반스앤노블이 비즈니스 전략의 결정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들의 약관이 변경된다고 해서 내가 만든 자산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존이
J.K. 롤링의 해리포터의 판매를 거부한다면 롤링의 도서 매출이 수백만 달러대에서 수백 달러대로 떨어질까? 물론 아니다. 충분한 채널 다각화 덕분에 롤링은 자신의 브랜드와 플랫폼을 생산 가치주의의 힘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 독자는 팬이고 팬은 작가에게 충성스럽다. 통제의 최종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브랜드다. 만일 당신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귀중한 시간을 들여 비즈니스를 구축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브랜드가 아닌 당신의 브랜드에 투자하라. 추월차선 기업가 정신 2. 진입의 개명. 어려움은 기회다. 기회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자는 군중의 일원일 뿐이다. 에드워드 드 보노. 낮은 진입장벽. 쉬운 길을 찾는다면 당신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다. 진입의 개명은 기회는 빈약한데 경쟁자들은 우글거리는 시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입의 개명은 또한 진짜 기회가 숨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준다. 진입의 개명은 이렇게 말한다. 사업이나 창업 과정에 대한 진입 장벽이 약화되거나 쉬워질 때 잠재력 또한 약화된다. 어려울수록 기회가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사업 시작이 어렵다. 그렇지만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 또한 튼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과 맞짱뜰 차세대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마주해야 할 진입장벽. 자본, 경험, 기술적 노하우는 난공불락에 가까울 것이다. 노련한 기업가들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을 터인데 그 까닭은 함락이 요원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블로그는 2시간이면 뚝딱 열 수 있다. 티셔츠 사업은 주문, 인쇄, 스크린 인쇄기만 있으면 몇 분이면 족하다. 물론 이런 사업들도 경험이 쌓이면 나아지게 마련이지만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쉽게 돈을 벌겠다고 창업하는 비즈니스를 몇 가지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블로깅, 포럼, 자가출판, 저술, 티셔츠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제휴 마케팅, 인터넷 오픈 마켓. 낮은 진입 장벽의 최근 사례 중 하나를 출판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전에는 책을 출간하고 싶어도 출판사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책의 출간은 불가능했고 당신의 작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원고로 남아야 했다. 오늘날에는 아마존과 인터넷과 전자책 덕택에 누구든지 책을 써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스티븐 킹과 같은 전설적인 작가들이 갑자기 3천 단어로 30분 만에 글이랍시고 써내려가는 글쟁이들과 함께 문학의 대항에서 헤엄치게 된 것이다. 자가 출간 분야에는 잘하고 있는 몇몇 뛰어난 저자들이 있다. 하지만 품위 있는 글쓰기라든지 저자로서의 경험 같은 데에는 마음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돈 사냥꾼도 많다. 추월차선 기업가 정신 3. 필요의 개명. 어떤 산업에서든 기회를 만들어내는 법.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잭 벌렌티. 불완전한 세상은 완전한 기회다. 어떻게 하면 생산 가치주의를 실현할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니즈를 찾거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이디어 내는 데 소질이 없지만 변명하는 데는 소질이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기업가는 문제 해결사임을 명심하라. 당신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은 완벽해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기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 미지의 변수,
새로운 기술, 수고로움, 시행착오, 리스크, 실패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 헤맨다. 명확한 길, 단계별 청사진, 백만장자 멘토, 벤처 캐피탈의 재정적 지원, 게다가 실패에 대비해 안전망으로서의 안정된 직장. 대부분의 경우 아이디어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기회가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필요의 계명은 생산가치주의 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왜냐하면 필요의 계명이 기회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센츠가 테이블이라면 필요의 계명은 테이블 상판이고 나머지 4개의 계명은 테이블의 다리일 것이다. 필요의 계명은 당신이 진입장벽이 높고 잘 통제된 기업의 소유주이고 그 기업이 상대적 가치를 제공하면서 니즈나 원츠를 충족시킨다면 당신은 성장, 이윤, 그리고 어쩌면 평생에 걸친 수동적 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간단한 아이디어, 니즈와 원츠는 너무도 뻔한 소리라고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커서 큰 부자가 될 거예요와 같은 꿈을 선언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런데 커서 큰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라든지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와 같은 꿈은 흔치 않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가치를 등한시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을 A, B, C와 같은 개수 없이 풀겠다는 것과 같다. 개인적 경험을 털어놓자면 대학 경영 수업을 수강할 때 나는 가치, 니즈, 원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대신에 우리는 AIDA와 같은 마케팅 전술, 4PS, 상품을 움직이기 위한 기타 교과서적 전략에 관해 토론했다. 상품 생존력이라든지 필요성은 커리큘럼에 포함되기는커녕 토론의 대상도 된 적이 결코 없다. 나는 어느 기업과 클럽에도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니즈나 원츠는 성공의 지표로 강조된 적이 없다. 우리 포럼에 어느 젊은 기업가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최근에 우리 학교의 기업가 클럽 모임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창업의 기본적 단계였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 찾기, 돈벌이가 될 만한 것, 충분한 자본 확충의 필요성, 마케팅 같은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치와 필요 만들기. 가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라. 상대적 값어치, 쓸모, 혹은 중요성이라는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은 상대적 값어치 혹은 상대적 가치라는 말이다. 큰 부자들이 부자인 까닭은 그들이 단순한 가치를 창출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가치 창출, 통제 혹은 관리하기 때문이다. 당신네 가게의 피자가 정말로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0중 8구 몇몇 피자 체인점들 역시 정말로 맛있는 피자를 이미 팔고 있을 테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를 팔려고 해보라. 모래바람만 맞을 것이다. 홍수에 대비하는 계곡에서라면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모래는 어느 시장에서 파느냐에 따라 무가치할 수도 있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다. 가치는 언제나 상대적이다. 니즈 파악을 위한 최선의 투자.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각본에서 탈출할 때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 발로 뛰고 손을 움직이며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다. 쓸만한 아이디어들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의 니즈와 원치의 개념에 대한 둔감함이 아니라 인생과 일터 모두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사실 대부분의 신생 기업들은 창업자의 현장 경험을 모태로 해서 탄생한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당신이 어떤 활동이나 업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매트리스 매장의 관리인으로 5년간 일해왔다면 당신은 침구 산업에 상당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가서 낚시나 항해를 한다면 당신은 그 영역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게 된다. 마찬가지로 나는 리무진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 업계의 속사정과 미묘한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그 현장 경험은 향후 10년을 책임질 대단한 기회로 나를 이끌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출판사를 소유하고 트래픽이 많은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험은 그 분야의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을 만들어준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가운데 사원이나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원이나 시장에 채워지지 않은 니즈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해결한다. 성공은 늘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가 지망생들이 그저 기업가가 되겠다는 열망만을 품은 채 현실에서는 한 발도 떼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현장 경험 쌓기를 거부한다. 즉, 실무 경험이 싫은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현실의 기회로부터 박리시키고 몽상에 빠져서 산다. 집에서 나와 삶과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당신은 인생의 문제들과 맞닥뜨리지 못할 것이다. 해결책 거래, 현장 경험 건너뛰기. 종종 우리 포럼에 스쳐 지나가는 이용자들이 이런 뻔한 질문을 던지곤 한다.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 포럼의 기업가들은 왜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지 알기 때문이다. 질문자는 현장 경험을 쌓으며 문제들을 탐색하는 것을 건너뛰고 손쉽게 기회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런 관행, 즉 청중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을 해결책 거래라고 부른다. 해결책 거래는 많은 기업가 정신 학원에서 횡행하는 것이다. 해결책 거래에는 특정 산업의 전문가들에게 뜬금없이 연락을 취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활동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50명의 치과 의사에게 치과 운영 중에 어떤 문제나 답답한 상황을 가장 자주 겪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식이다. 그런 질문을 출발점으로 해서 답변으로 얻은 문제를 위한 해결책들을 평가한다. 혹은 특정 업계의 전시 컨벤션에 참가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기회를 염탐할 수도 있다. 해결책 거래는 업계의 니즈를 파악하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진짜 현장 경험이라는 바이올린 곡을 제1주자는 아닐지라도 제2주자로서 연주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 기업 운영의 경험을 10년 동안 쌓아오면서 나는 경쟁자들이 새롭게 부상할 때 누가 현장 경험이 있고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다. 업계 내부에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생이 예약되어 있다. 현장 경험을 쌓을 시간이 없다고? 그렇다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라. 추월차선 기업가 정신 4. 시간의 계명. 돈만 벌지 말고 시간을 벌라.
침대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를까.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조지 번스. 수동적 소득을 원하는가. 70억 명의 다른 사람들도 원한다. 시간의 계명은 두 가지 요건을 갖는다. 첫째 요건은 당신이 창출한 가치는 반드시 당신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 책은 일단 출간되고 나면 나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반면에 당신이 컨설팅을 업으로 한다면 당신이 컨설팅을 멈출 때 가치 창출이 멈추고 소득도 멈춘다. 그런 경우는 시간의 계명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다. 둘째 요건은 분리성이다. 당신의 사업이 진화해 나감에 따라 그 사업에 얽매여 있던 당신의 시간과 삶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성취되고 나면 당신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떤 시간의 구획 안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아침에 깨어서 모닝커피를 내리기도 전에 하루의 임금을 번다. 시간의 계명을 지키려면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친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과정 중시 원칙이 안내하는 대로 한 주에 예닐곱 날을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결과 중심적이고 단 4시간만 노력하고 나가 떨어지는 몽상가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나는 거의 20년의 세월 동안 수동적 소득을 누려왔지만 그 길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나의 첫 사업에서 수동성을 창출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사무실에서 며칠이고 틀어박혀서 일을 했고 라면이나 카페인 음료를 다시 쟁여놓을 요량이 아니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출판사와 포럼? 그것도 몇 년이 소모되었다. 몇 년 전에 우리 포럼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주된 콘텐츠 창출자였고 회원도 몇 명 되지 않았다. 나는 그야말로 모든 스레드에 댓글을 달았다. 때때로 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그것이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수동적 소득이 쏟아지는 백일몽을 꾸면서 시가를 입에 물고 소파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동적 소득을 최대 목표로 삼고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망상적 기업가들이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들은 나태하다. 당신의 사업이 관역이라고 치면 그 정곡은 생산가치주의와 청지기적 기업가 정신이다. 돈이 가치를 따라오듯이 수동적 소득은 체계화된 생산가치주의의 뒤를 따라온다. 시간의 계명을 존중하라. 그러나 숭상하지는 말라. 사각의 링에서 당신의 코너에 생산가치주의를 코치로 두어라. 그러다 보면 마침내 수동적 소득이 들어올 것이다. 시간 존중, 자산가치 창출. 시간의 계명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 잊어버려라. 단, 단기적으로만. 그 계명은 잊고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시스템에 집중하라. 본질적으로 자산가치 시스템은 당신의 개인 조수로서 시간을 대리한다. 자산가치 시스템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것, 상품 개발, 게임, 프랜차이즈 식당,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인적 자원 시스템, 도서 시리즈를 비롯해 당신의 시간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모든 개념적 실체로서의 시스템을 망라하는 모든 것에서 구축 가능하다. 시간의 계명이 과실나무라면 자산가치 시스템은 그 나무의 씨앗이며 수동적 소득은 그 열매다. 자산가치 시스템이라는 씨앗들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종국에는 수동적 소득이라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열매를 맛보려면 먼저 씨앗을 관리하고 배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책은 자산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 시스템의 범주에 속한다. 일단 전자책과 종이책의 형태로 출간되고 나면 이 책은 다수의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채널들 역시 시스템이다. 이 책은 나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고 나의 시간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나의 책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내 저서들은 내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일을 한다. 당신이 이 책을 사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조금의 돈을 벌어들인다. 또 다른 사례는 내가 설립한 인터넷 회사다. 그 회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나를 위해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기업과 포럼은 어떨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역시 24시간 내내 소득을 창출한다. 어떤 날에는 나는 12시간을 일하고 200달러를 번다. 또 어떤 날에는 2시간을 일하고 2000달러를 번다. 여섯 가지 자산가치 시스템. 수동적 소득 창출이 가능한 자산가치 시스템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어떤 것들은 자율성이 커서 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몇 년간 아기 돌보듯이 잘 관리해 주어야 한다. 1. 머니 시스템. 자본 원칙에 따라 머니 시스템은 우두머리 시스템이고 각본에서 탈출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수동성 면에서 가장 강력하다. 물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비즈니스는 아니다. 본질적으로 머니 시스템은 자본 대여 비즈니스로서 당신의 투자로부터 꾸준히 소득이 나오는데 그 형태는 이자, 배당, 합자회사 소득 등 다양하다.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틀 안에서 머니 시스템은 우리의 최종 목표다. 내 소득 중 큰 부분이 머니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의 기업가적 노력들을 모두 접는다 해도 나의 머니 시스템은 여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쓰고도 남을 돈을 벌어줄 것이다. 꾸준한 관리나 감독 없이 매달 전 세계 곳곳에서 이자와 투자 배당의 명목으로 수천 달러가 내게 들어온다. 내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은 1년에 몇 시간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머니 시스템과 그것의 선동자인 복리는 큰 돈을 주무르기 전까지는 부를 창출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 복리를 둘러싼 각본화된 이야기는 기대 수명, 경제, 시장 수익을 무시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론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각본에서 탈출한 자들로서 우리의 머니 시스템에 대한 돈줄로 월스트리트를 이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이용한다. 나의 머니 시스템을 살찌우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뮤추얼 펀드가 아니라 나의 사업과 그것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소득이다. 머니 시스템이라는 지렛대는 소액의 돈으로는 그 힘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없다. 1,000달러에 대해 5%의 이자율을 적용해보라. 1년치 이동통신요금의 절반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1,000만 달러에 대해 5%면 1년에 50만 달러라는 상당한 액수가 된다. 그렇다. 1년에 무려 50만 달러. 그것도 원금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은 채. 머니 시스템에 관한 한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2. 디지털 제품 시스템. 자산 가치 활용 시스템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 디지털 제품 시스템이다. 디지털 제품 시스템은 콘텐츠나 정보의 전파라는 범주에 든다. 전형적으로 디지털 제품 시스템은 만들기가 제일 쉽고 그러다 보니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 전자책, PDF 보고서, 백서, 유튜브 비디오, 블로그,
팟캐스트, 웹사이트 템플릿, 디자인, 글. 3.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자산 가치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쉬운 길을 제시하거나 오락을 제공하는 용도로 쓰인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가장 자산다운 자산인데 일단 코딩이 되고 나면 업그레이드와 지원 외에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 시스템으로서의 소프트웨어, 학습 아카데미, 애널리틱스, 소셜 미디어 관리, 인터넷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마켓 플레이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산업용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4. 제품 시스템. 제품 시스템은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물리적 상품이다. 제품은 실체적이고 최소한의 지원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하므로 비즈니스 자산 중에서 세 번째로 효과적인 형태다. 식품, 옷, 장신구, 화장품, 책, 보드게임, 장난감, 발명, 소형기기, 미술품, 기타 창조적 노력의 산물. 5. 대여 시스템. 대여 시스템은 제품 시스템의 한 형태로서 제품이 구매되지 않고 대여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제품 자체와 일정 기간에 걸친 제품의 사용이 소득을 창출하고 이에 따른 자산이 존재한다. 부동산 대여, 주거, 상업, 에어비앤비 자산, 동산 대여 서비스, 자동차, 파티용 텐트, 중장비, 주차 공간, 라이선싱, 지적 재산 및 상표 재산 대여. 6. 인적 자원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은 제품 시스템 혹은 서비스 시스템이다. 식당 경영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이 필요할 테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당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웹사이트를 디자인한다면 당신의 제품은 누군가의 시간 투입 없이는 창출될 수 없다. 당신의 시간이거나 사원의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보통 다른 시스템을 종속시킨다. 예를 들어서 만일 당신이 식당 개업을 고려 중이라면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제품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식당, 체인이나 프랜차이즈, 서비스 비즈니스, 컨설팅, 회계, 카피라이팅, 웹 개발, 검색 최적화, 오프라인 소매 매장, 패션 부티크, 서점, 공구 철물점. 각본에서 탈출한 인생에서 자산 가치 시스템들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산 가치 시스템들을 총망라해 나열해 보겠다. 디지털 제품 시스템, 전자책, MP3 오디오북, 제품 매출, 소프트웨어 시스템, 포럼, 월정 회비 수익, 후원 수익, 제품 시스템, 종이책, 오디오북, 제품 매출, 대여 시스템, 외국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국제 거래에 따른 로열티, 대여 시스템, 부동산 대여, 월세, 머니 시스템, 이자, 배당, 월별, 분기별 지급. 이 모든 자산 가치 시스템들이 멈추지 않고 붕붕거리는 작은 꿀벌들처럼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아쉽게도 비즈니스와 각본화된 왕국에서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프로젝트를 마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당신이 휴가를 떠날 때 소득 창출도 휴가 상태가 된다.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취직해서 셀러리맨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대신 당신의 비즈니스에게 고용되는 것이다.
사실 기업에 고용되어서 물건을 파는 많은 영업사원들이 많은 기업 소유주보다 시간으로부터 더 자유롭다. 영업사원들에게는 그나마 기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60시간을 고용된 직장에 쏟든 자신의 비즈니스에 쏟든 어쨌든 사라진 것은 60시간이다. 당신이 멈출 때 소득 창출도 멈춘다면 당신의 생활은 원만하지 못할 것이다. 추월차선 기업가 정신 5. 규모의 개명. 저녁 식사와 영화가 아닌 삶과 자유를 쟁취하라. 기업가 정신은 과학도 예술도 아니다. 그것은 실천이다. 피터 드러커. 규모, 소득 폭발. 추월차선 구조 내에서 생산가치주의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개명은 규모의 개명이다. 여기에는 다음 네 가지 요소가 들어 있어야 한다. 1. 자산가치 시스템. 2. 복제. 3. 양적 규모 혹은 크기의 규모. 4. 수익성. 첫째,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앞서 논의한 네 가지 개명에 따라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자산가치 시스템으로 진화해야만 한다. 둘째, 당신의 자산가치 시스템은 반드시 복제 가능하거나 손쉽게 다수의 단위나 위치나 체인의 형태로 복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복제가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백이나 수천의 단위들로 확장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는 손쉽게 복제가 가능하다. 증가한 유저들과 트래픽으로 복제가 확장되는 웹사이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우리 포럼이 받는 방문자 세션의 수는 매달 10만을 넘는다. 인터넷 회사를 소유했던 10년 동안 나는 수백만의 방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책과 같은 물리적 상품들 역시 복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 즉, 인쇄기를 이용하면 만 권이나 백만 권이나 똑같이 인쇄해낼 수 있다. 셋째, 복제는 반드시 양적 규모나 크기의 규모 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케일을 양적 규모와 동일시해서 스케일이 있으면 수백만 달러의 매스마켓이나 수십억 달러의 시장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케일은 크기의 규모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스무 가구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면 스무 가구는 양적 규모가 있는 매스마켓이 아니지만 크기의 규모를 통해 스케일이 달성된다. 주택 사업은 본질적으로 크기의 규모를 내포하고 있다. 유기농, GMO 프리식당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단 10건만 성사시켜도 크기의 규모가 발휘하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우리 포럼의 어떤 기업가는 기업과 정부를 위해 산업용 원자재를 확보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그의 사업은 양적 규모가 아닌 크기의 규모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 단골 고객이 몇 곳만 확보되어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고객들은 양적 규모에 의존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고객들의 시장에 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는 매스마켓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라는 주제에 동의하면서 그는 포럼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크기의 규모를 간략하게 언급했다. 제가 죽도록 싫어하는 활동들에 관해 말하자면 물론 저는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제 생각에 이 당위성을 비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나흘에 걸친 트레이드쇼가 좋은 것은 거의 모든 참가자가 수백만 달러 가치의 제품에 대해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규모의 개명을 정의함에 있어서 네 번째 요소는 수익성이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가 아니라 창업 첫 해에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몇 년 동안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자본금을 까먹는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신생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문제는 창업 후 수년 동안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있다. 생산자로서의 우리는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 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고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한 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며 수익을 만든다면 당신의 자산 가치 시스템은 복제 가능성을 획득할 것이며 당신은 확장 가능 궤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책은 권당 6달러를 내게 벌어준다.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책 한 권이 팔릴 때마다 수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포럼에서 한 명의 새로운 회원은 1달러의 값어치가 있다. 내가 인터넷 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때 새로운 유저 한 명은 평생 고객 가치로 환산할 때 수천 달러의 가치를 대변했다. 광고비 1달러마다 4달러가 매출로 들어왔고 그중 이윤은 거의 2달러에 달했다. 수익성이 확보된 것이다. 시장 사이즈는 당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긋는다. 시장이 얼마나 큰가? 세상에 딱 10사람밖에 없는가?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풀장에 물을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림픽 수영 선수들은 욕조에서 훈련하지 않는다. 신나게 팔다리를 휘저어 나아갈 수 있는 크기의 물에서 헤엄쳐라. 여기까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부의 추월차선과 연결되지만 따로 읽어도 무방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를 크게 나누어 보면 조작된 각본들에 대한 이야기,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틀, 각본 탈출의 실행을 위한 규율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짜여진 각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는 사회 속의 부품 또는 노예로 살아가길 바라는 조작된 각본 속에서 세뇌되어 살아왔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서부터 대학을 졸업하면서 회사에 입사해서 사원으로 일하며 소비주의와 많은 책임들을 떠맡으며 은퇴할 때까지 노예처럼 살아가길 바라는 각본 말이죠. 조작된 각본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들은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구를 포함한 나팔수들, 소셜미디어, 소비주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와 시간팔이 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모범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각본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뇌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열이 받습니다. 저자는 짜여진 각본들의 실체를 보고 열을 받거나 다른 어떤 자신만의 동기를 통해 각본 탈출의 계기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의 추월차선에서도 이야기했듯 각본 탈출의 기반은 기업가 정신과 신념을 통한 부의 창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부를 수동적 소득으로 연결하여 결국에는 내가 직접 관여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없더라도 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과 원칙, 그리고 수동적 소득과 자산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루트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짜여진 각본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분노는 이 책을 읽는 누구나 공감하게 되고 충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각본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자연적으로 생기는데요. 저자는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부의 창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업가 마인드나 사업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독자들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범위의 루트를 이야기하고 있고 훗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겠죠. 3년에 걸쳐 집필된 책인 만큼 빠르게 부자되기 위한 실전 로드맵을 아주 견고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고마운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각자의 각본 탈출 시나리오를 써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